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서구 주민체험 사회복지 나눔 박람회 현장을 선만수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시 서구에서는 서구지평동 상무시민공원에서 주민체험 사회복지 나눔 박람회 행사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행사 공연으로 상무이동 주민들로 구성된 신바람난타팀 임현심의 11명이 천태만상의 신명나고 즐거운 난타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동키타 연주의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달구었습니다. 유공자 표창으로 서구관내 18개 동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노력한 주민들에게 서구청장의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서구관내 18개 동 마을 체험 부스와 사회복지 나눔존 부스, 다문화가족 홍보관 부스, 세계음식 먹거리존 부스 등 80여 개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양동마을 체험존에는 행운 다트 던지기 체험을 통하여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체험을 하고 화정사동 마을 체험존에는 주민들이 소품 장식 용품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원해 체험존에는 주민들이 직접 화분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으며 서구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꿈꾸는 나라 사랑 그림을 직접 그려 전시되었습니다. 주민이 생명의 골든타임 심폐소생술 체험을 직접 실시해보고 있으며 서구보건소 부스에는 건강상담과 금연클리닉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홍보관에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며 다트를 원하는 목표 지점에 던져넣는 전통놀이 체험을 하여 즐거운 시간입니다. 세계 전통 의상 체험을 해보기 위하여 주민들이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어 인기 있는 코너이며 세계 전통 음식 부스에 베트남 쌀국수 등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길게 줄을 서서 먹고 싶은 음식을 받아들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독도 지킴이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자의 회원들이 독도가 그려진 버스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도 하고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버스 안에 독도의 지도가 소개되어 있고 행사장에는 독도의 비경 사진들이 전시되어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사진 전에 무등산 국립공원의 서석대 설경 사진과 입석대 설화 사진의 풍광이 아름답고 무등산 중봉의 억새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의 사진과 충북 탄양 사임당 비경 사진도 전시되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선만수입니다.